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날로 먹는 게임으로 2연타. 당신은 눈에 보이는 공포에 눈에 보이는 공포에 예, 당신은 유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믿긴 믿는데 그런데 당신의 친한 친구는 어떤 분입니까? 이거는 당신의 나의 지인의 이야기인데 당신인 줄 알았어요. 유진. 친구.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T군には 한 시간 있다 나가봐야 돼. 출신과 同じで 同じ大学に 시군에게는 進んだ 유진이 출신과 있다. 마찬가지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가 ところがその彼が 있다. 通院するようになった. 그런데 그 친구가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 次第に症状がとても重くなっていくので これは故郷で療養점점 した方증상이 が良かろうと무거워져서 いうことになり、아예 実家へ고향에서 帰っていった。요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 そ목상 れ다から안 좋네 一진짜. 月もしないうちに、友人の訃그 報이후로 が T 君のもとに한 달도 届い지나지 た。않아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T군에게 T 君도착했다. は葬式に参列した。T군은 장례식에 참가했다. だが、そ하지만 の死因については그 사인에 대해 誰も何も語りたが아무도 らなかっ말을 た。하지 않았다. 예? ある夜、어느 날 T밤 君のアパートでのこと。 T군의 아파트에서 トイレに行こうと戸口자살해서 を見죽은 거る아니야 と、그냥? 화장실에 いつの間に가려고 か、そこに死んだ문을 はず보고 の、있자 その거기에 友人が立って、죽었을 터인 그タ친구가 バ서コ있는 を吸っ것이다. ている。담배를 피고 있다. 에? 이런 懐맨없는 かしい친구를 봤나? 風景だ。집안에서 그리운 풍경이다. というのも、ヘビースモーカーの友人は、タバコを吸하지만 わない T 君の골초였던 部屋へ친구는 遊びに来ると、遠慮がちに담배를 안 피는 トイレの戸T군의 口に立って、방에 タ놀러 バコを오면은 吸っていた彼だ。それと同じだ。민폐가 되지 않게 화장실 입구에 서서 환풍기 옆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그거랑 똑같다. T 君は그래봐야 怖똑같아, いという感임마. 覚はなく、T군은 むしろ、무섭다는 감각이 없고 오히려 来てくれた。아, 저という새끼가 嬉しさ왔구나 が先に立った。하는 기쁨이 먼저 밀려왔다. その友人を見てい그ると、친구를 보고 있는데 ふっと目が合った。눈이 맞았다. 왜 죽었는지 알겠다. 골초라서. すると、그러자 音もなく歩み寄っ소리도 てくる。없이 걸어오더니 寄ってくる。寄っ걸어온다. てくる。다가온다. すぐ正面바로 に立っ정면에 た。선다. T 君をじっ T군은 と見ている。계속 보고 있다. と彼の頭が그의 머리가 ガクンとうなずいた。퍽 하고 쓰러졌다. 왜ま갑자기 るで猛헤드뱅잉을 烈なピス하는데? トン運動のようで、어? 라커야? 速さに顔が見えない。맹렬한 스피드 운동처럼 속도가 너무 빨라서 頼む！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成仏してくれ！부탁한다. 성불해라. の叫び声に、내가 외치자. その姿はかき消えた。그 모습은 사라졌다. 彼は그는 首をつったのだと思った。목을 매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저게 목맨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에? 그보다 내 생각엔 그냥 담배 펴서 죽은 것 같은데. 쟤 자살할 이유가 어딨어? 병원까지 다니는 사람이 고통이 심해서 자살했으면 모를까. 희한한 인간일세,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감성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당신은 천장에 얼룩이 사람 얼굴처럼 보인 적 있습니까? 아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면 거의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이상한 체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목을 무리하나? 微笑み。미소.
어느 젊은 어머니가 애를 낳고 바로 죽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고 너무 어린애라 할머니가 죽은 어머니 대신에 손자를 기르기로 했다. 항상 2층에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아기를 재웠다. 밑쪽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웃는 것이다. 엄마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 귀신이 애를 돌봐줬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처음에는 창문에서 나비라도 날아들어서 그게 재밌는 건가 생각했다. 아, 나비가 아니라 톰보. 잠자리. 애기는 울어야 되는데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착한 애라 다행이야. 할머니는 감탄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2층에서 또 들린다. 너무 즐거워 보여서 대체 왜 저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할머니는 호기심을 가졌다. 슬쩍 계단을 올라가서 아기가 자고 있는 방을 보았다. 아기 옆에 죽은 딸이 있는 것이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딸이 이에 엄마가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다. 미담. 소리를 지르자 딸이 이쪽을 본다. 그리고 씩 웃더니 절을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 그런 일은 없어졌다고 한다. 에? 자주 좀 찾아와! 야, 다 떠넘기고, 야, 지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사라졌어! 어? 육아를 다 떠넘겼어! 좀 자주 오세요! 어? 에라이? 불효자 같으니라고. 빨리 날로 먹는 게임을 다 끝내야 돼. 일단 다 깨면 뭐가 나올까요?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게임 중에 하나는 괴담을 다 모으면 무슨 이상한 충격의 엔딩이 나온다 그러던데? 당신은 몇 개의 질문을 수술을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니까 아니다. 당신이 3살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탈 것에 많이 탔습니까? 차 아야 차차차 비 오는 날 차에 탈 때는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전신주 위에 있는 건 여기 오프닝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응? 차 위로 뛰어내리는 그 할머니 아니야? 그날은 비가 오는 축축한 날이었다. 놀러 온 친구들을 차로 근처 역까지 보내주기로 했다. 지름길로 가려고 주유소 옆에 길로 들어갈 때였다. 전방의 전신주 위쪽에 하얀 뭉게뭉게한 것이 빛나고 있다. 어이, 이상한 게 안 보이냐 저거? 다가가자. 이거 그거 같은데? 오프닝에 그거? 전신주 위에 흰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노파가 이제 이 할머니가 뛰어내리는 거겠지? 예, 프론트 그레스로 비와 바람이 맞으며
흔들리면서 서 있는 것이다. 뭐야 저게? 카레라노 크루마와 그들의 차는 전신주의 옆을 통과한다. 그 순간. 그 순간. 내일일 줄 알았어요. 왜 그래? 예지력이 상승했다. 내일일 줄 알았다니까. 이 할머니는 왜 뛰어내렸을까? 외로우셨나? 로바다. 노파다. 응. 너무나 무서운 그 모습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는 급정지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길로 굴러떨어지면 웃길 텐데 저는 이 다시 차의 뒤쪽을 봤을 때는 노파는 없어졌다. 끝일 것 같아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예지력이 너무 높아.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예. 반전이 필요해. 뭔가 반전이 없어. 그러니까 저딴 짓을 하지 좀 말라니까. 저 화면 왼쪽 위에 저 저런 짓을 좀. 당신은 향을 자주 피웁니까? 아무튼 당신은 최근 정신적으로 피곤합니까? 아, 피곤하지 않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갑자기 두통으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땐 조심하세요. 그 고통은. 야! 질문이랑 상관없잖아! 무거운 머리. 이것은 내가 혼자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한밤중에 눈이 떠졌다. 머리가 아프다. 왜지? 그 두통은 정상이 아니었다. 일어나서 약이라도 먹자 했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또 가위인가 보다. 이게. 이상하게 가위 체험이 많구만 이 게임은. 머리가 무거워서 들리지 않는다. 그래. 그건 그야말로 머리가 무겁다는 말이 딱 맞다. 머리가 베개에 떡 붙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전신에 힘을 넣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목줄기와 등짝에 떠오를 뿐이고 머리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려고 하자 강렬한 두통이 닥쳐온다. 왜 이렇게 머리가 무거운 거야? 혼자 말하자. 내가 타고 있기 때문이지. 머리를. 저분은 왜 머리에 타고 있었을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웃음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 순간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다 그저 얼마 동안 오데코니 츠마사키가 놓테이타 감속가 이마에 떨어나갔다. 이마에 발바닥이 찍혀 있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예. 저 그 귀신 아니야? 그 천장에서 그 천장에서 양팔만 나와가지고 감만 보는 그 귀신 아니야? 장난치던? 선풍기처럼 날아다니고 그 다 동일 인물 아니야? 성향이 비슷해. 성격이 똑같아 일단. 비슷한 놈 귀신 같아. 당신은 집에서 한가할 때 근처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러 가자. 안 보러 가지만 실제로 안 보러 가지만 이제 다른 얘기를 봐야 되니까.
새로운 게 유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아니. 당신은 세세한 거에도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씁니다.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 그때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건망증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후스마노 스키마. 장지문의 퉁인가? 문틈. 문틈이요. 그녀가 어느 정도 자란 뒤 집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현관이나 방에 문은 닫도록 어머니가 시켰다. 도야 후스마가 아이테이르토 소고카라 가레카 노조쿤다. 문이 열렸으면은 거기 틈으로 누가 보게 돼 있어. 그게 틈이야. 생활에 틈을 만들면 안 돼. 레기 사호모 키친토 마모.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고 예의도 제대로 지키고. 그거랑 마찬가지야. 방에도 틈을 만들면 안 돼. 카노조와 소노 이츠케오 요크. 어머니가 되게 이게 각이 잡힌 분이시다. 여군이 하니까 각. 그녀는 그 말을 지키며 문을 닫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이 좀 열려있는 걸 눈치챘다. 앗!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못 보던 할머니가 그 틈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 그냥 이 집 터가 안 좋은 게 아닐까. 터가 안 좋은 집을 산 거야. 뭐가 나오는 집을 사가지고 그런 습관이 들린 게 아닐까 이 아줌마는.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는 얼굴은 주름투성이 하지만 눈만은 빛나면서 기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더니 문을 닫았다. 그 후 얼마 뒤 그 장지문 저편의 방에 무서워서 가지 못했다 한다. 의문의 동거인 디아더스. 저 할머니가 이쪽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저 할머니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저 애가 열받으신 거죠. 서로서로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예, 다시 하자. 하나만 더 하죠.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하면, 당신은 길을 잃었을 때 왔던 길을 돌아갑니까? 예. 당신이 세 살 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지만 없다고 합시다 지금. 과연 당신은 모자를 좋아합니까? 오늘은 쓰고 있지 않지만 나는 꽤 모자를 좋아합니다. 아, 모자라고 하면, 예? 혼약자. 약혼자. 모자야. 모자랑 면세 뭔 상관이야 이게. 와타시노 이에노 토나리니. 우리 집 옆에 M산 という MC라는 스코시 도시우에노 조세가 쓴데 연상의 여성이 살고 있다. その M산이 그 MC에게 혼약자가 되었다. 약혼자가 생겼다. 스츠 스가타니 なぜかいつもハンチングボを被る彼が항상お隣を訪ねていくのを모자를 쓰고 그가 그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게 보였다. 仲良く出かけていく姿も。MC는 그 약혼자랑 사이좋게 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예? 보통 수치에 모자 안 쓰잖아. 혹시 탈모가 있었던 게 아닐까? 탈모의 가능성이 한 70%. 그날 밤 우리 집에 화장실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머니랑 누나의 언니야 같이 공중 목욕탕을 갔다. 그리고 돌아올 때 M산의 MC의 집 현관 앞에 그 모자를 쓴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현관 앞에는 등이 있어서 밝은데 그만 그림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일단
그 앞을 지나갔지만 ずっと 계속 立ったまま動かないので 그냥 선체로 움직이지 않았다. 不思議に思って 이상하게 생각해서 お姉さんと一緒に戻って 언니랑 같이 돌아가서 저기 と 声をかけようとし 하고 말을 걸으려고 했다. するとい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러자 彼はそのまま 그는 그대로 玄関の中へ入っていくように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ドアの中にスーッ문 속으로 と쓱 하고 消えた. 사라진 것이다. 에? 야, 그럼 진작에 들어가! 거기서 있었어. 大変なものを見た. 야, 엄청난 걸 봐버렸어. すぐ M さんの玄関のチャイム 바로 を鳴らした. MC의 배를 눌렀다. 中からハンカチを当てて 안에서 손수건을 쥐고 目を真っ赤に晴らした M さんが 눈이 시뻘건 시뻘겋게 부은 MC가 나왔다. 思わず 나도 모르게 どうしました? 에? 왜 그러시죠? と聞くと 하고 묻자. 예, 죽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다다이마. 바로 지금. 그가 교통사고로 亡くなったって.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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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일 줄 알았어요. 또. 하고. 남이다오 보로보로도 나가시ている. 눈물을 줄줄 흘린다. 아노. 저기. 쓰이 이마시가타마데. 응. 거기에 탔대요. 지금 직전까지 여기 서 있던데 여기 사람? 또 하나시다. 하고 얘기했다. すると M さんは 그러자 MC는 倒れ込みながら 쓰러지면서 声を上げて泣き出した.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来てくれた. 와줬구나. 何度も何度も. 몇 번이고 何度も繰り返し. 몇 번이고 반복했다. 아내と 2人で 언니랑 둘이서 支えるようにして MC를 이렇게 세우며 一緒に涙を流し続けた. 같이 울었다. それは 그것은 もう 10年も前のことだが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M さんは MC는 今も独身.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 에? きっとまだあの人のことが 분명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마모 도키도키 지금도 때때로 아내도 하나스 고통을 언니랑 이야기할 때가 있다. 예. 예, 탈모인의 구원. 예. 네, 그러면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